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보아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 이 현장은 부천 신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부천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이고요. 17층 176세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현장이고요. 넓은 3룸 현장을 찾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하 4층까지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율은 120%입니다. 여긴 지하 주차장인데요. 양방향 지하 주차장입니다. 내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의 폭은 3m80이 나오고 있고요. 6인용 소파 놓을 정도로 벽 길이감이 좋습니다. 층고는 2m50이 나오고 있고요. 층고도 상당히 높게 시공이 되어 있는 현장이고 매립 LED 등으로 모두 고급스럽게 등도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17층 건물에 5층인데요. 뷰는 보장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창문의 향은 남향과 남서향이 있고요. 모두 뷰가 보장되는 현장입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입니다. 주방도 상당히 크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싱크대는 D자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무릎이 들어가게끔 모두 시공을 해놨습니다. 하부장도 모두 수납 공간이고요. 양문형 냉장고 2대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의 특징은 주방 바로 옆에 대형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깊이는 2m70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시스템 선반 설치하시면 다양한 짐들을 수납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 선반 무상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깊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긴 메인 욕실인데요.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 이 현장은 샤워 부스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양변기도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슬라이딩 수납장은 기본이고요. 여긴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m40, 3m40이 나오고 있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도 뷰는 보장이 되고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세면대와 양변기 기본 세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긴 두 번째 방인데요. 3m10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블 침대 놓고도 책상이나 옷장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문의 향은 남향이고요. 3m5cm가 나오고 있고요. 성인 자녀분이 충분히 사용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이 현장은 부천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17층 196세대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인근에 있는 현장 중에 주차장이 가장 잘 시공된 현장입니다.
골목길로 들어가지 않고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신축 현장이고요.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대형 재래시장과 대형 할인마트 초중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대형 평수의 3룸 현장을 찾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